확실합니까? 알겠습니다. 지금 갈 테니까 꽉 붙들고 계세요. 검사님! 금보가 제발, 제발 금보가! 황금보가, 황금보가 어딨습니까? 한 발 늦으셨네요. 네? 저기 얼마나 됐습니까? 멀리 못 갔을 겁니다. 한 5분... 금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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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 줄 알고 너 또 녹치는 줄 알고 내가 인우야 이게 뭐야 이 꼴이 뭐야 됐어 이제 됐어 금방 잔말 말고 따라와. 이거 좀 나가봐. 왜 이래? 안 간다고! 말 좀 들어! 대체 언제까지 너 이러고 다닐 건데? 엄마 찾을 때까지. 그게 벌써 9년이야. 9년! 일본에서 여기서! 네 꼴을 좀 봐! 상관없어, 나. 넌 네 생각만 해? 내 생각은 안 해? 인우야. 나 하루도 발 벗고 못 자. 너 이러고 다닐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가. 네가 그럴 때 나는 어떻겠어? 엄마 생각하면 나는 어떨 것 같아? 너만 그럴 것 같아. 나도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! 봐. 나 아직도 이거 사들고 다녀. 이거... 그래. 오늘 어머니 생신이야. 너만 미치겠는 거 아니라고! 그러니까 찾아야지! 어떻게든 엄마 찾아야지! 하면 되잖아. 너는 네 일 해야지. 내일 내가 알아서 해. 너 혼자 어머니 찾는 것보다 나랑 같이 하는 게 나아. 집에 가서 나랑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찾아. 너 혼자 이제 절대 안 내보내. 얘는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아. 인우야, 엄마야. 너 오늘 엄마 일찍 들어오라고 그랬잖아. 이거 받으면 들어와 빨리. 뭔 소리야? 들어오라고. 아이고, 인우냐? 어머나. 금보가 세상에 세상에 이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어? 이게 뭐야 엄마 이 누가 널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알아? 잡아서부터 나가고
나만 너무 떠나가고 왜 이렇게 나를 왜 가냐고 이래요. 아줌마 이거서 너 이러고 사는 거 알겠지? 엄마야 나를 죽어. 엄마 일단 좀 앉히고. 아유, 세상에 얼마나 더 고생을 했을 거야. 고생 안 했어. 왜? 저기 금보가. 저게 뭐예요? 저기 왜 저기 엄마 사진이. 금보가 일단 앉자. 앉아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. 네 엄마 이제 보내줘야지. 그래서 설마 제사 지내는 거예요? 금보가 나가자. 엄마 제사상이냐고요. 그래 아줌마. 네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건데? 죽은 사람을 언제까지 구천 떠돌 놔둘 건데? 죽긴 누가 죽어요! 죽으니까 여직 못 찾았지? 아니 왜 안 와? 그만해 엄마. 이러는 내 속을 편한 줄 아니? 네 엄마 나한테는 피붙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야. 근데 어떻게 이래요? 아줌마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요? 나니까 하는 거야. 나 아니면 네 엄마 이 세상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. 나 아니면 네 엄마 재산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까. 그만해 좀. 내가 하지 말랬잖아. 아침에 분명히 말했잖아.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? 금복이 지 인생 핑계치고 미쳐서 다니고 의신이는 재산파트 못 얻어먹고 구쳐 떠돌고.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. 바로 바로. 그래서 엿국이랑 닭국이랑 두 가지 딱 드셨어. 재산상 생일상 이게 뭐냐고 대체. 나도 죽겠어. 네 엄마 때문에 나도 죽겠어. 댁으로 돌아가신 거죠? 어. 쓰러졌다는데도 어떻게 전화 한 통도 없고. 아이고 노래비가 뭐 월급쟁이냐. 바쁜 사람이 일일이 집안일을 어떻게 챙겨. 엄마 왜 모르는 척해? 뭘? 오빠랑 언니 소닥보듯이 산 거 10년이야 10년. 우리 식구 다 알잖아? 아가씨 문혁이 눈치 볼 거 없어요. 숨길 게 아니라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. 뭘요? 노력을 해봐요 노력을. 오빠 맘 돌릴 노력을. 남자는 여자기 나름인 거 몰라요? 남 신경 쓰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. 아유, 우리가 남이야. 언니랑 오빠가 저러고 사는데 문혁이 제가 장가갈 생각을 하겠냐고. 엄마가 아무리 맞선 자리 들이대봐야 제 관심 없대잖아요. 고모 왜 거기다 절 끌어다 붙이세요. 맞잖아. 너 여자한테 관심 오는 거 딱 그거야. 네 엄마랑 아빠 영향 크다고. 집안 꼴이 이게 뭐니. 맨날 시베리아 벌판. 아가씨 왜요? 그렇게 불만이시면 나가 사세요. 아, 뭐, 뭐요? 오빠랑 나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가 본데 독립하시라고요. 이미 너 아가씨 학교 마치게 하고 시집 보내고 제 손으로 다 했어요. 아가씨 이혼 두 번 하는 동안 온갖 굳은 뒷바라지 그것도 제가 다 했고요. 언니! 그리고 이 집 들어와 살게 해달라고 한 게 누군데요? 잊었어요? 아, 예. 들어와 살게 해달랐다니? 아니
우리가 돈이 없냐 집이 없냐? 아니 너는 가난한 시누이 떠맡은 것처럼 말을 하냐 너는? 아 가만 있어봐. 그러니까 나 거둬줬으니까 찍소리 말고 살아라. 그거야 지금? 그런 뜻이 아니라 뭐 모든 개가 뭐 나무란다고. 뭐? 개? 이혼 두 번이나 한 고모가 조카 앞에 살 소리는 아니란 거예요. 아 뭐라고요? 그만하세요 고모. 두 분 다 시작이 잘못되셨어요. 야 너 노선 똑바로 타. 저 문혁이 너 다 먹었으면 얼른 올라가라 그래. 네. 애미 너 내가 그냥 묻어두고 살려고 그랬는데 너 이러는 거 아니다. 응? 제가 뭘요? 네 구린 구석 그냥 참아주고 사는 게 누군데 그래? 구린 구석이라뇨? 제가 뭘 어쨌는데요? 너 옛날에 네 친정 간다고 비행기 탄 날 친정 안 가고 어디 갔었냐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시침이 떼지 말아요. 언니 친정에 전화 다 해봤었어요. 언니 안 왔다고 했고. 솔직히 불어요. 그때 어디 갔었어요? 머리 좀 식히고 왔어요. 왜 난 그러면 안 돼요? 혼자요? 혼자 외국까지 가서 머리 식히고 왔다고요? 아니 그러면 머리 식히고 오면 된다고 할 거를 왜 거짓말을 해? 어머니 그거 어디 감히 시미한테 거짓말을 해? 너 그때 네가 어딜 갔었는지 내가 지금이라도 알아보려고 하면 못 알아볼 것 같으냐? 사람 시켜서 알아봐. 너 잘 들어라. 네가 그때 어떤 남자랑 어딜 갔었는지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어머니 무슨 어? 그런 말씀을 네 시누이랑 그 엄청난 일 내가 둘이서 그냥 묻어두고 살았어. 문혁예비한테 안 일러바치고 뭘 알고 살아. 근데 언니 이렇게 나오면 나도 못 참죠. 못 참으면요? 다 볼 거예요. 그때 언니 어디 갔었는지 다 알아보라고. 하세요. 전 찔리짓한 것 없으니까. 어머 기가 막혀. 아줌마 물 물 좀 가져와요. 네. 세상에. 아들 흠 감추고 사느라고 며느리한테 큰 소리 한 번을 못 치고. 내가 우리 문혁이 때문에 참는다 참어. 여기요. 아이고 엄마. 엄마가 왜 참어? 엄마가 그러니까 갈수록 저렇게 의기양양이잖아. 아, 뜨거. 아유, 아줌마! 찬물 달라니까요, 찬물! 아, 진짜. 아니, 보아하니. 어? 찔린 짓을 한 거는 아닌가 본데. 잘못 집었나? 아니, 근데, 애비는 또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? 전화까지 했다면서.